안진하고요. 깨끗해요. 이 꽃같이 내 얼굴 주름살도 확 펴져버렸어요. 일만이도 확 풀려버려라. 꽃만 보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꽃 국화. 누님 같고 엄마 같은 꽃 국화가 온 동네에 활짝 폈다. 구경꾼들까지 몰려올 정도로 인기 저절정이라는 고창의 한 국화 마을. 웃음이 있고 인정이 있고 국화가 있어 더 아름다운 고창 더듬볕 마을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실까요? 고창군 부암면 송현리. 바닷바람 먹고 자라는 해풍 복분자로 유명한 곳인데 벌써부터 복분자 농사 준비에 동네 아주머니들 눈 곧들 새 없이 바쁘다. 국화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찾아왔는데. 국화를 보려면 저리 국화밭으로 가야지. 아직 봄꽃들도 피지 않은 이른 봄인데 가을에나 꽃을 피우는 국화가 정말로 있다는 말씀? 여기가 다 국화밭이요. 네? 여기가 국화밭이라고요? 푸릇푸릇 잎이 돋아난 걸 보아하니 국화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꽃은 어디 있나요? 여기는 국화 잎밖에 없잖아요. 아 그 국화 저 동네 가보시오. 천지가 국화요. 저 동네에 국화가 있다고요? 어라 국화가 있긴 있는데 아니 이건 국화가 아니라 벽화잖아요. 동네 담벼락마다 국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솜씨 한번 기막힐 새그리야. 벽화 따라 걸어가 보니 그 길이 또한 상상초월. 아니 대체 벽화의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요. 1km입니다. 1km요? 예, 1km가 맞습니다. 아마 이 1km는 전국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을 찾아가봐도 저희 마을처럼 1km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진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벽화. 탐스러운 대국화에서부터 소박한 들국화까지 이런 국화는 다 누가 그렸대요? 2006년도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 다른 마을보다는 좀 차별화된 마을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화가를 초빙해서 그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합숙하면서 약 40일간 벽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화는 물론이고 동네 주민의 얼굴까지 벽화의 주인공으로 등장. 비어있는 벽에도 앞으로 계속 벽화를 그릴 것이라고 한다. 직접 그려보니까 어떤가요? 옛날에 그 감히 그 시도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우선 그림이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응? 그림이라는 게 실사는 사진을 확대해 놓은 거고 그림은 그 화가들이 하나의 작품을 남긴다 해갖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국화 그림은 이제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더듬볕 마을 국화를 보기 위해 일삼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다. 자, 국화 옆에서 잘 가. 아까는 진짜 국화인 줄 알고 벌이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랬지요. 내 동네 손님 모시면 솔직히 만들 리가 어디가 있겠어. 이렇게 국화 그려져 있는 게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아 좋지. 꽃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꽃보다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아니 기분이 좋고 꽃같이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기분이 매우 좋지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버렸어. 벽화 속에 그려진 건 국화만이 아니다. 활짝 핀 얼굴의 노님들. 국화가 누님인지 누님이 국화인지 헷갈리게 할 만큼 푸근한 미소를 품고 있는데 이 모델들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우리 마을 분들이요. 그분들이 유명 모델이요. 소개시킬 수 있나요? 있죠. 저기 저분들이요. 더듬볕 마을 최고의 모델 등장. 워킹 좋고 분위기 좋고 느낌 갖고 걸어보는데 그거 딱 기르냐고 그러더니 근데 이제 자꾸 좋아진 게 그런가? 엄마 잘 길었다고 방송에 나오면 우리 엄마 잘 나왔다 이러고. 압구정 모델도 부럽지 않다. 쏟아지는 카메라 세대 속에서 멋지게 포즈도 잡아보고.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실물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도 좋지만은 어쨌든 캐럿들이 있어요. 양 손님들이 늘 찾아와서 사진만 찍자는 게. 아 심도 들지. 들어도 어쩌. 오셔서 이렇게 막 사진 찍으라는데 찍어줘야지. 외국에서는 벽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벽화 문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이런 벽화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향상된 느낌입니다. 담벼락에 핀 국화가 지붕에 늘 뭐 필 소냐? 꽃피를 꽂은 듯 환해진 지붕들.
벽에 그린 그림이 벽화라면 지붕에 그린 그림은 지붕화? 이렇게 좋지. 마을이 꽃은 국가가, 언제나 봐도 국가 꽃은 언제 봐도 이렇게 이뻐요. 꽃고 저기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는지. 아 이러고 금방 들어오는 길인데 이렇게 꽃만 보면 좋소. 그래도 항상 색달라요. 쳐다볼 때마다 동네 이미지가 다 꽃그림이라 보기도 좋고요. 항상 마음이 그냥 계속 웃음이 생기고 좋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는 벽화? 행여 벽화의 때라도 탈세라. 아침 저녁으로 목욕 제기는 기분. 샤워기로 일찬 먼지를 씻어낸 뒤 마른 수건으로 공들여서 닦아주는데 핫다 그 담벼락. 호강 한번 제대로 안 해 그리야. 비 오면 저절로 닦여질 텐데 왜 이렇게 공들여서 벽을 닦나요? 아, 저 비 와서 자동으로 닦는 거고 물려가면서 닦는 거면 틀려요. 강이 안 나고 비 와서 저절로 씻어지는 강이 안 나고 물 뿌려가면서 닦아야 강이 잘 나고. 금방이라도 국화 향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벽화. 그런데 색이 바라지는 않을까요? 예, 이제 물론 햇볕에 걸릴 수는 있지만은 특수 페인트로서 예, 기능을 가졌으니까 약 5년 예, 지나면은 회색도 될 수 있지만은 마을에서 이렇게 가꾸고 청소도 하고 또 보존도 하면은 그 이상도 아무튼 오랜 세월에 견딜 수 있겠네요. 국화를 가꾸듯이 벽화를 가꾸는 마을 주민들. 국화로 시선을 끌었으니 이제는 맛으로 승부를 볼 차례. 더듬볕 마을표 된장이 그 승부수다. 맛 어때요? 맛 좋아요. 농촌 녹색 체험마을로 구상을 갖췄으니까 저희 마을을 그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찾고 싶은 마을, 또 머물고 싶은 마을로 예,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국가가 최고예요. 안녕 더듬볕 마을로 놀러오세요. 365일 국화가 지지 않는 고창 더듬볕 마을. 꽃만 봐도 행복해진다는 동네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처럼 더듬볕 마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해본다. 국내 최장의 벽화, 국내 최초의 지붕화를 탄생시킨 더듬볕 마을 주민 여러분, 활짝 핀 국화처럼 언제나 그 웃음 잃지 마세요.